생선 시청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격 주식 현금 동시 배당을 지금 결정을 했는데 이익 환원 방침을 지금 수립을 했죠.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 최근에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정말로 많이 하락하면서 정말 힘없는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자, 지금 뭐 셀트린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도 아주 강력한 성장을 지속했고 예상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성공을 시켰죠. 유플라이마 부분도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레키로나 부분 그리고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흡입형 레키로나 그리고 CTP63 이 모든 부분이 뭐 거의 완벽하다시피 할 정도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셀트리온은 어디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향후 꾸준한 성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쌍바닥을 이제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쌍바닥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너무나 많이 내려왔죠. 너무나 많이 내려와서 이제 바닥을 잡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강력한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셀티은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이제 4분기도 이제 2주 정도 남았고 올해도 2주 남았죠. 올해 정말로 힘든 한 해 보냈는데 힘들게 보낸 이런 시간 다 자양분이 될 겁니다. 아주 강력한 이 멘탈을 정말 이 다지는 그런 1년 한 해 보냈다라고 조금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멘탈이 잘 단련이 되고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성장이 될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내와 믿음 그리고 밀어붙이는 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단련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뭐 주식 뭐 1, 2년 투자하고 끝낼 거 아니죠. 그렇게 1, 2년 투자하고 끝낼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한 지금 수업을 했다. 1년 동안에 값진 수업을 했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지금 셀트리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만 거꾸로 와 있는 상태죠. 상당히 이상한 주가 흐름이 계속 진행이 좀 된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이 소식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당 0.02주 주식배당 항상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현금배당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주주가치 재고이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현금배당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주식 현금 동시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각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 제약은 지금 주식 배당만 하죠. 그러나 주식 배당 지금 이 주식 배당률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현금과 주식 동시 배당을 진행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지금 뭐 워낙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했는데 이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 정말로 뭐 주가가 뭐 주가를 거의 나몰라라 하는 듯한 그런 지금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이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동시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주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 이렇게 실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한 주당 셀트리온은 한 주당 750원
현금 배당 총액이 1,025억이고 주식 발행 총수는 273만 주 정도 되죠. 헬스케어는 한 주당 260원 현금 배당하고 0.02조 주식 배당 결정했습니다. 339억에 306만 주 정도 됩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양사는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동일 수준의 주식 배당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주주들과 공유한다. 현금 배당도 함께 실시해서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일정 부분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전격 현금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이 없는 대신에 3사 중에 가장 높은 주식 배당률을 적용을 했죠. 보통 주 한 주당 0.03주 주식이 배당될 예정이고 주식 배당 발행 총수는 109만 주 정도 됩니다. 전 셀트리온 제약의 가파른 성장 모멘텀과 현금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고 배당금 및 배당 주식은 모두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주주들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죠. 그룹사 관계자는 상장 3사에 현금 주식 동시 배당 및 주식 배당은 주주 가치 제고 원칙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각사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셀트리온 그룹은 앞으로도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동반 성장에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반성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그래도 아주 이제 좀 보답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주주들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동반 성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말해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이 부분은 주가 관리가 좀 돼야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제 가치에 맞는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는 부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주식회사죠. 셀트리온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인데 주가 흐름이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흐름이 정말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 실현 일단은 뭐 결정은 아주 좋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셀트리온은 어차피 올라간다 그랬죠. 어차피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쌍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양새죠. 쌍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양새고 이제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에 각종 이제 나올 만한 소식들은 전부 다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그런 소식들만 나올 환경입니다. 일단은 레키로나 추가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 기대할 만하죠. 추가 공급 계약 소식 상당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오미크론이 지금은 뭐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올라서는 이 파동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지금 파동을 타고 있죠. 아주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딱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오미크론을 타겟팅한 그런 치료제를 이미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미크론의 변이 이 부분과 전혀 겹치지 않는 그런 지금 CTP63을 지금 이제 임상, 1상이 마무리된 시점이죠. 이런 소식이 이제 올해 안에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1상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1상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이 발표가 나오면 상당히 잘 나오겠죠. 임상 1상에 대한 부분은 아주 뭐 특히나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델타하고 오미크론 이 두 부분 이 변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중화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올해도 정말로 올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금 기업이 크게 성장했는데 올해 정말로 많이 하락했죠. 올해만 42% 하락했습니다. 올해만.
올해만 42%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 윗꼬리를 제외하고 시가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시가가 지금 35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42%니까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렸죠. 기업은 정말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말로 유럽 1호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매출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CTP63의 흡입형 레키로나까지 이제 붙게 되면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셀트리온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뻗어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뭐 현금 배당 부분은 상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 아주 이제 돌려 세우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 부분이 없더라도 어차피 셀트리온은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2주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각종 호재 소식, 그리고 내년도에 이 각종 이런저런 호재 소식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셀트리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